소형 헬기 가지고 직업이 신경 써서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열기구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별별 방법이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껏 시도한 것 모두 실패. 결론은 잣수확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송현선 사냥꾼인데요. 잣수확은 가을 한철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야 합니다. 위에서 잣방울을 떨어뜨리면 밑에서는 그것을 줍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 이게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찍으신 거죠. 네. 저희 담당 PD도 보세요. 잣방울을 줍는 저 다소곳한 손.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4년째 잣을 줍고 있다는 사냥꾼의 아들. 아, 아들이군요. 아, 자식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네요. 더. 네. 떨어지실 뻔한 적. 떨어지다가 몸을 쫙 펼쳐갖고 옆에 걸리 옆에 이렇게 나온 가지에 걸려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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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 하고 없이 내려오셨는데 진짜 전설입니다. 걱정돼요. 잘 생겼네 아주. 열심히 한 덕에 100kg짜리 포대에 잣이 가득 찼습니다. 잣방울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눌러도 그 안에 자달은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머. 한 번에 운반할 때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건 지금 잣송이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나뭇잎을 이용해 덮개까지 만들어준 뒤 이제 이 무거운 포대를 어떻게 들고 내려가나 걱정하고 있던 그 순간 100kg를 위장이 확실히 되네요. 그래요? 찢어지지 않나요? 시원하게 굴려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야 여기 재밌다 진짜. 그리고 잣을 수확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 바로 즉석에서 구운 잣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거 못 드셔보셨죠? 네. 구운 다음 잣방울이 딱딱한 표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탱글탱글하게 가득 들어 차 있던 자달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에 있는 황색 껍질까지 벗긴 뒤 그 안에 백잣을 먹는데요. 드디어 잣이 뽀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익었어요. 이 잣 하나를 얻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소하고 이렇게 군밥 먹을 때 그 향. 네. 와, 그렇죠? 그게 나요. 아, 맛있네. 매주 저만 먹네요. 고소하고 은은한 것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미, 잣두부인데요. 잣 송송 들어간 두부에 김치까지 얹어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잣을 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잣나무 밑에서 먹으니 더 맛있죠. 맛있겠다. 와, 이건? 나서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잣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손수 비싸더라도 좀 많이 좀 드시고 건강한 몸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국민이 건강한 그날까지 열심히 잣 따겠습니다. 이봉주씨 닮으셨어요. 자연이 품은 잣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를 전설의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닮았습니다. 자, 우리 이두희 씨 장어도 먹고 기운 충전했으니 또다시 힘차게 떠나볼까요? 비바람을 헤치고 끝없는 산길을 지나 도착한 필리핀 마스바테에서의 마지막 여정.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야, 바다다 바다. 바다 색깔 이쁘다. 잔잔하고. 채비를 하고 계시네. 하이, 헬로.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에서 만난 인상 좋은 선장님. 마을이라 다이어나스 왕 사와가요. 괴물.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이랍니다. 오늘도 제대로 임자 만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바다 속에 괴물이 산다기에는 너무 풍화로워 보이는데요. 아, 괴물이 한강 말고 저기도 있나 봐요. 글쎄요. 한번 상어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네. 며칠 전 상어잡이 대회도 오셨었어요. 많이 잡으셨잖아요, 그때. 네. 약한 모습도 보이시고요. 그때만 해도 이 상어 근처에도 못 가던 두일씨인데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아니, 자, 얼마 가지 않아 배가 멈췄습니다. 다 도착한 거예요? 마마야마야 마홀리 다요낭 아스왕. 그럼 일단 뭐 잡아볼까요? 예? 부표에 연결된 미끼로 낚아올린다는 바다 괴물. 먹고 싶은 마음에 두일씨가 직접 낚싯줄을 풀어보는데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의 통장입니다.